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예. 참. 근데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시고 그러시는데 방송 출연하고 나서 인생이 좀 바뀌고 나서도 다시 성악을 하겠다는 마음을 안 먹으셨다고요? 예. 그때 많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청률도 뭐 거의 뭐 30% 육박하게 그 순간 시청률이 그렇게 됐었고 이제 작가님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리고 또 뭐더라 이제 물론 일본 NHK에서 연락이 와서 프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제 그런 것까지 있었지만 지진이 나서 좀 이렇게 없어지긴 했지만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잖아요. 네, 제가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 그전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 있던 사람들 해외에 있는 동료들 선배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이랑도 연결이 됐지만 제가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음악인 보다는 이제 사회인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제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 시기에 다시 그 삶을 바꾸는 게 쉽지 삶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야식집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였냐면 사실 제가 문짝 생김새만 봐도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저녁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은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일정의 달인이 돼 가고 예, 몇 명 모임은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몇 명에서 몇 개 정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가서 전단지를 하나 더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가로 시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동네에서 몇 개가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지금 야식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리고 초창기인가 중반기인가 후반기인가 뭐 그런 것도 이제 대충 이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식집을 어디가 좋을까 이제 그런 것도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렇게 그 번지수만 봐도 나중에는 이제 이 집이 원룸인지 주택인지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그런 거 이제 야식집 사장님이 되시겠다는 역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노래로 돌리시려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으셨겠군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그 시기에 엄청나게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이 아주 크게 저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인을 이 노래하고 싶은 욕망이 막 밀어내더라고요. 너네냐, 성공이냐. 예, 이제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 방송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 이제 심장이 막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래하고 싶은 거를 참 그 하고 싶었던 그 욕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노래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신앙도 회복되셨다는 이야기가 되십니다. 네, 제가 방송 후에 사실 교회는 좀 이따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자신으로도 솔직해지고 떳떳해지고 싶었고요. 주위에서 이제 연예인 짓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도 들리는 것 같고, 뭐 어떻게 좀 써먹으려고 그러냐. 그럴까봐 제가 좀 더 떳떳해지면서 조용히 이렇게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찬양이니까 찬양을 통해서 접근하고 싶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기독교에 계신 어떤 변효인 교수님이란 분을 기독교 상담 심리학과 뭐 그런 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다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일단 집 갖고 뭐 아무리 오래 떠나 있어도 다시 오면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그 세상 노래를 하지만도 찬양할 때 그 기쁨은 참 좋거든요. 그래서 곡을 참 명곡 중에 명곡은 역시 찬양곡 그리고 찬송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듣게 된 곡이 또 찬양곡이고 그러니까 그걸 또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그 찬양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아, 내가 진짜 이 일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마음 먹고 서원하신 게 있으실까요? 방송 나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인데 지금은 이제 미니홈피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블로그. 근데 거기에 하루에 한 명씩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던 그런 곳에 방송 나고 7만 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오. 그래서 참 놀랐는데 그 와중에 한강 다리에서 여기가 떨어지면 좋을까, 저기가 떨어지면 좋을까, 이제 청담대교에서 왼쪽 다리 올려보고 왼쪽 오른쪽 다리 올려보고 이제 자리를 보던 그런 어떤 젊은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그죠, 삶이 재미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일을 치르시려고 했는데 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 같은 사람도 사는데.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느끼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그 나이 연세 드신 어떤 분이 내 잘 되는 꼴 볼 때까지 살아봐야겠다. 당뇨약을 죽으려 그랬는데. 당뇨약을 계속 드시다가 이제 별로 이제 끊으셨는데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나의 기쁨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같이 이제 느끼는 거를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함께. 예. 대상을 어떻게 내가 정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곡이지만 저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을 통해서 같이 느낄 수 있고 그게 교회에서의 기쁨은 사실 더 큽니다. 그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런 날이 오니까 뭐 하나님도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을 가만히 냅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좋은 날을 기약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반드시 해주리라 믿는 사람입니다. 아, 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승희 형제 얘기 듣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살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까. 또 하나님께서 승희 형제를 그렇게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사명이고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로 살면서 오직 나밖에는 몰랐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남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삶,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는 삶을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이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그 고백이 네. 제게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승일 형제의 이야기. 뜨겁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승일 형제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렇게 일어섰고 지금 삶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 소리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나를 그분이 든든히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일 형제를 붙잡으신 하나님, 우리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용기 내십시오.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마치고요. 이 승일 씨의 간증과 같은 네. 찬양 오늘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스티.